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고기 양이 약 1.3kg이거든요. 거기에 간 50g 넣었습니다.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베리에는 블루베리, 블랙베리, 라스베리, 그리고 딸기가 있죠. 제가 요즘 세 가지 베리 섞인 것을 먹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베리를 여기다 넣었습니다. 단호박은 전자레인지 한 4, 5분 돌려서 그거를 잘라서 냉동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. 단호박은 저도 강아지도 같이 껍질째 먹고 있어요. 생선을 뼈째 오래 구우면은 뼈도 가시도 굉장히 연해지죠.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넣습니다. 어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죠? 소금은 저는 전체 무게의 0.03%를 넣어요. 그게 한 티스푼 되더라고요. 한 티스푼 무게가 약 7g. 시금치하고 브로콜리는 나중에 넣을 겁니다. 저녁에 로우로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완성이 됩니다. 여열이 충분하기 때문에 식을 때까지 적당하게 잘 익어요. 네, 이제 다 식었네요. 맥스가 지금 3개월인데 8kg가 넘거든요. 그래서 한 하루치를 410에서 420g까지. 오늘 7봉 나왔습니다. 일주일치죠. 이상은 제가 강아지 밥 만드는 방법입니다. 강아지 집밥 만들어 먹이시는 분들 같이 의견 나누면 고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